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다시 올랐습니다. 정창수, 이광준, 최응집 세 후보는 오늘 춘천 합동연설에서 야당 도지사를 공격하며 강원도의 발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세 후보의 당락은 다가오는 일요일에 판가름이 나는데 저마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애를 썼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들이 첫 합동연설에서 맞붙었습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등장한 세 후보는 나름의 강원도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천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의 정창수 후보는 6.4 도지사 선거를 강원도의 100년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거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강원도의 대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무대에서 쌓은 다양한 국정 경험을 앞세워 끌려가는 강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강원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완전히 강원도의 기회로,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들어 세계 속에 강원도를 우뚝 세워야 합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최흥집 후보는 강원도의 동계올림픽과 통일대박, 동북아경제, 녹색산업 등 기회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자신이 기회를 잡을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민들의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강원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자리 문턱은 10cm 낮게 할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10cm 더 가까이 할 겁니다. 그리고 통일대박은 10cm도 넓게 할 겁니다. 춘천시장 출신의 이광준 후보는 약사천 복원을 비롯한 춘천시장 시절 업적을 열거하며 과감한 추진력으로 희망이 가득한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림픽 도지사, 교육 도지사, 복지 도지사, 경제 도지사, 문화 도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각 지역의 산업단지와 기업 도시, 경제 자유구역에 많은 기업들을 채워놓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워터월드, 올트리저트, 취임 초기에 확실히 해결해서 안정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기도 살려놓겠습니다. 새 후보는 연설 중간중간 최무순 지사를 인사만 잘하고 한 일이 없다고 맹비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첫 합동 연설을 가진 새 후보의 당락은 다가오는 일요일 원주에서 열리는 후보자 선출대에서 최종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